상대는 안도인. 빛이 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 빛은 정의로운 자의 편이죠. 성가신 벌레들 같아. 아, 안 좋아. 저거는 크다. 내 주인께서는 돌아오실 것이다. 아, 그 이제 뽑힐 게 족제비밖에 없어가지고. 아, 근데 지금 낼 게 없었거든요? 호박석. 무엇이 진실일까? 아, 제발. 비밀 요원 나가신다. 어, 제발 족제비. 생각해보자. 13. 18, 22. 상남자 특. 노어라인님 별풍선 10개 막 뜬금없이 막 저걸로 가져가던 게 죽기여가지고 영능이면 뒤지긴 하는데. 광대버섯 전매 신발 미치. 설마 여기서 돌진 나오겠어? 싶고 돌진도 없는데. 백광의 시대가 다시 오리니. 어디 보자. 다정리가 그래도 이게 맞죠? 빛은 날 배신했다. 아니, 힐 안 해도 돼? 쪼덱 3딜 없어. 해골만 다 빠졌어.
정신집에 하나 있을 텐데. 이렇게 쳐놔야 다음 턴에 잡지. 어차피 이렇게 교환할 거고. 아, 근데 이게 맞았겠다. 그러니까 영능 여기 치고 받고 이게 맞았을 수도 있겠다. 위치왕 같은 것만 아니면 그게 마지막이거든요. 백호이죠? 어차피 쟤도 이걸로 가져갈게. 족제비가 확률이 너무 높아. 아, 근데 선은 잘못했네요. 족제비를 먼저 잡았어야 확률이 더 높은데. 이거는 솔직히 이거 내도 상관이 없어. 정신집에 이제 없고 조금 더 맞다가 나면 필드 싸움이 안 돼서. 아니 족제비 되게 많이 넣었는데 잘 뽑네. 힐 안 되지. 그만해라. 하지 마요. 호박석도 없고 저쪽 낼 거 이제 족제비밖에 없어. 하수인 다 빠져서 얘랑 남은 용족 하나가 마지막이겠다. 궁은 없잖아 이제. 아니 족제비 더 많은 쪽은 저쪽인데 왜 족제비 나오는 건 나지?
지진다. 비밀로 나가신다. 근데 상대 정신집에 하나 더 있거든요? 그게 좀 문제긴 해. 근데 나도 정신집에 있어. 저거 좀 아깝긴 한데 저거 쓰고 하면 말도 안 되고. 근데 상대가 정신집에 결국에 되게 있잖아. 여기서 바로 뽑으면 그 유이왕이거든요. 유이왕이죠. 유사 게임 답죠. 나 배고파. 환영이구나. 아, 아직 이길 수 있긴 한데. 똥꼬쇼거든? 돌진 나오면 어떡하냐? 안 돼. 내가 패배해도 바뀌는 건 없다.